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이 뜨거운 여름에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카오의 클라우드 텔레메트리 셀에 있는 임성국이라고 하고요. 안쪽에서는 이제 아이작으로 많이 불립니다. 그 본격적으로 자료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K-Palace를 가지고서 지금 프로덕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 정도라도 이제 개발을 해보신 분 혹시 몇 분이나 계신지 좀 알고 싶거든요. 한 40% 정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면 이번 시간에는 주로 크게 기존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텔레메트리 셀에서 캠이라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다가 왜 갑자기 코콘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용량 K-Palace 모니터링 자동화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슈를 닥쳤던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먼저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장편을 잠깐 넣었고요. 텔레메트리는 이제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IoT라든지 뭐 전자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분야에서 많이 쓰는데요. 쉽게 보시면은 이제 모니터링을 위한 팩터들을 각 포인트별로 가지고 오는 거를 자동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텔레메트리는 말 그대로 앞에 클라우드가 붙었잖아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각 포인트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지고 와서 이걸 무언가 뭐 알람을 보인다든지 모니터링을 자동화한다든지 보통 스케일링 인아웃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포커싱을 잡아서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외부에서는 마스라고, 모니터링 애저 서비스라고 퉁쳐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케미스탯, 매트릭을 수집해서 무언가 제공한 케미스탯, 그리고 로그, 케미로그, 그리고 오늘 발표를 드릴 이제 코콘,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케미스탯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T타워 가서 이제 저희 카카오 보스를 구경을 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시면 이제 리북 구름이라고 해서 구름 포털을 아마 구경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구름 포털에 가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댓글 통 모양으로 이제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어떤 거는 TKS V2 마라톤 메소스 기반의 컨테이너 서비스, 어떤 건 TKS V3 K-Palace 기반의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 어떤 건 이제 크레인 프로젝트, 단순하게 VM을 만들어진 프로젝트. 각 프로젝트별로 이제 알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매트릭 스택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그 클러스터가 정상 상태인지, 아니면 최근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현재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퇴사를 하시거나 실제로 서비스에 투입은 안 했지만 이제 잊혀진 VM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정리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쿼타라고 있고요. 저희가 매트릭을 데일리로 수집을 해서 CPU나 IO나 뭐 네트워크 등 기타 등등의 이제 리소스를 가지고서 아 얘가 놀고 있구나, 아니면 얘가 디스크 풀라고 뭔가 접근이 안 되는데도 얘가 놓쳐졌구나, 아니면은 이제 퇴사자의 VM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팩터를 연동을 해서 그 VM을 서스펜드 시키거나 딜리트 시키는 자동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그고요. 로그는 이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로그를 쏘고 계신데요. 저희가 받는 로그는 대략 천 개는 넘진 않지만 대략 수백 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각 서비스 로그별로 이제 스키마도 다르고 다 목적도 다르고 한데요. 그 로그들을 대대로 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디버깅을 위한 용도도 있긴 하지만, 여기 잠깐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지금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서 많이 쓰는지, 언제 많이 쓰는지, 그리고 IP 기준으로 누가 많이 쓰는지, 그리고 원래 이제 저 뒤에 살짝 뾰족하게 지금 보이시지 잘 모르겠지만 휴 위에 뾰족하게 이제 한 그래프가 올라와 있잖아요. 원래 없는 도표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제 원래 한 10만 건 언더로 이제 API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100만 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얘 누군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각적으로 보기 위해 분석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키바나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터치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데이터를 보장을 해주고 있지는 못하고 1주에서 2주 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콜드 스토리지인 하둡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하이브 테이블로 해서 쿼리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급한 불은 껐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아 이게 완전히 완벽한 건 아니다. 부족한 거이 너무 많다. 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 공룡을 보시면 왼쪽에 공룡의 머리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제너릭한 부분, 크고 당장 필요한 부분, 꼬리에 대한 부분, 이제 스페시픽한 부분, 각 서비스 담당자나 개발자 부분별로 다 요구사항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캠이라는 프로덕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해당 서비스 팀이나 개발자 분들별로의 요구사항을 다 맞춰주기는 현재 캠 프로젝트로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롱테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얘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저희 셀의 이제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일단은 뭐 들어는 봤습니다. 사용자는 일단 내가 나의 리소스를 원한다. 내가 이만큼의 쿼리 리소스를 받을 수 있는 뭔가 리소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매트릭의 알람 걸고 로그의 쿼리 알람 거는 게 아니라 좀 더 스페시픽하게 뭔가 좀 더 추가를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용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한쪽에서 무거운 쿼리가 들어오거나 갑자기 로그가 이제 1기가씩 쏘시던 분들이 갑자기 200기가나 몇 테라로 쏘시면 이제 전체적인 클러스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손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생겼죠. 그리고 알람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일부는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셀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뭐 개발자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예, 그 방금 전 세션을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전 세션에 DKS V3에 대한 세션이 있었고요. 마침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제 저희 사내에서 그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제 Azure나 AWS나 GCP나 이런 걸 그에서 이제 그 Kubernetes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를 쓸 수는 있지만 이게 마스터 모드까지 다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TKS V3 같은 경우에 마스터 모드까지도 마스터 모드의 대수라든지 그 해당 노드의 스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마스터 노드들의 컨피그들도 본인의 책임 하에 건드려서 변경해서 얼마든지 튜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 아 옳다구나 잘 됐다 이번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서비스가 되면서 이제 뭔가 서비스가 개별 클러스터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장애가 나던 서비스에서 뭔가를 더 하던지 간에 다른 그 서비스의 영향을 전혀 미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DKOS V3 기반으로는 다 분리를 하면 되겠다. 이제 모든 게 해피해지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콘이라는 프로젝트 네임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잠시만요. 아, 예, 됐습니다. 예,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실제 집입니다. 코콘 파드라고 해서 나무 사이에 집을 이제 얹혀놓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고요. 이번 TKOS V가 K8S에 있는 파드하고 저희에 있는 그 명령들하고 되게 잘 맞는 이미지라서 예, 가져왔고요. 밑에 있는 코콘 아이콘은 저희 클라우드 파트너에서 만들어준 이쁜 아이콘이라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코코는 카카오 컨테이너 베이스드 서비스 모니터링의 약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비스 리소스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자가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코는 스타에 대한 오버뷰를 잠깐 진행을 할 거고요. 코코는 크게 세 가지의 그 프로 컴포넌트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주로 많이 보는 매트릭스 뷰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이제 각 저희 이제 쿠버네티스 페이스북 그 그룹에 하나의 질문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실지도 잘 모르겠는데 왜 다들 프로메테우스를 쓰는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K8S 자체에서 컨트롤 플랜이라든지 기타 서비스들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라이브러리들은 이미 다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키밸류 포맷들을 맞춰서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메테우스 서버를 사용하진 않더라도 프로메테우스 포맷에 맞춰지게 된 것이 현재 거의 기존 스펙이라고 보게 되시면 되고요. 그 때문에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매트릭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긴 했지만 당장 가장 좋은 솔루션은 프로메테우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 베이스드 셀프 모니터링에서는 이제 각 네임스페이스별로 나오는 매트릭에 대해서 그 코코 프로메테우스가 매트릭을 풀링하게 되고요. 그 풀링한 매트릭을 가지고서 미리 정의된 룰을 가지고 이제 큐피드라고 하는 애가 저희 이제 톡으로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큐피드를 따로 만든 이유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슬랙에는 몇몇 개에 대해서는 이제 디폴트로 아웃풋에 대해서 알람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카톡에 대해서는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웹 매니저를 통해서 그래서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코코 프로메테우스가 매트릭에 이제 풀링해서 그거를 이제 웹 매니저인 큐피드가 받아서 이제 톡으로 보낼 수 있게 현재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온도 스케일링 아웃을 위해서 큐피드 내부에서 이제 커스텀 그 CURL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그라우팅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의 프로젝트 내용은 토큰 헬멧스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네임스페이스에서 나오는 모든 로그들을 이제 파싱을 해서 이게 어떤 파드, 어떤 네임스페이스에서 나오는 건지를 메타를 추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1번 어떤 거의 지금 실시간으로 ES나 콜드 스토리지를 위한 이제 플러트지를 통한 하둡에 집어넣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POC를 하고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코쿤 디케라고 해서 앞에서 이제 헤르메스가 전 로그를 가지고서 얘가 이제 카카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각각 서비스에 필요한 매트릭으로 다시 선순환시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다시 룰을 발생시켜서 큐피드를 통해서 이제 알람을 발생을 시키게 되고요. 일단 톡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특정 서비스 로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서비스 파드를 재시작시킨다든지 뭔가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래로 앱별, 인그레스, 쿠브 시스템 각각 네임스페이스별로 매트릭과 로그를 수집을 해서 이걸 실시간으로 보게 그리고 처리하게 그리고 사용자한테 전달하게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 세 가지 컴포넌트 중에 이번 시간에는 코코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헬름 차트 레포지터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용자는 이제 헬름 차트만 가지고서 인스톨을 하게 되면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설치할 수 있게 제공을 하셨고요. 혹시 헬름 차트가 뭔지 모르셨을 수도 있으니까 헬름 차트는 간단하게 여미나 RPT처럼 그냥 K8S에서 올라간 패키지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에 명령어 보셨다시피 그냥 헬름 인스톨하고 해당 레포에 코코 프로메테우스의 뭐 네임은 현재 클러스터 네임으로 해서 네임스페이스는 모니터링으로 분리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단계에서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 프로메테우스, 앨런 메이저, 그리고 룰,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큐피도, 그리고 스테이트 매트릭,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마다 무언가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드 익스포터, 각 노드별로 CPU 네트워크, I/O 지표들을 수집하는 애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그래프 하나와 프리디파인드 대시보드, 그리고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마스터노드의 ETCD를 따로 띄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서비스 모니터 그리고 카카오스 인그레스 컨트롤러 자체를 모니터링해서 이 각 인그레스들이 잘 살아있는지 인증서들에 대한 시간들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그런 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를 저희 인스톨 명령 한 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그 명령을 날렸을 때 커멘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그냥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디플레이 됐고 뭐 쪼르륵 나오고 각 그 타겟별로 큐피도, 그래프나, 큐브 스테이트 매트릭, 그리고 로드 익스포터,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까지 설정이 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커스텀 리소스 중에 이제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가 프로메테우스하고 앨런 메이저를 따로 띄우기 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랑 프로메테우스 앨런 메이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따로 파드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어쨌든간 내부적으로는 이제 돌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제 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헬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외부로 오픈할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헬름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리유저 밸류, 저걸 왜 써냐면은 헬름 같은 경우에 저 리유저 밸류를 쓰지 않으면 기존 밸류를 다 날리고 새로운 밸류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를 다 트루로 해놓고 각 인그레스 DNS를 저렇게 각각 뭐 example 그래프나 뭐 원하시는 뭐 DNS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DNS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전 세션에서 잠깐 얘기 드리긴 했는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에조로라고 하는 내부 DNS API가 있어서 그걸 연동을 하는데 아직은 이게 완전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요. 이후에 그 TQS 운영하는 옆에 있는 셀에서 그것까지 자동화가 되면은 이것도 이제 사용자가 할 필요 없이 그냥 설치만 하면은 특정 URL로 미리 프리디파인 되게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람을 받아야 하니까요. 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그레이드해서 저기에 저희가 이제 알람 방별로 아이디들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슬랙을 쓰던 다른 걸 쓰던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람 방을 한 개 또는 N 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쪽 방으로 노티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만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고 디폴트로는 그 운영하고 있는 셀에는 자동으로 가게끔 따로 큐피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제 보여주는 대시보드들을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에 이제 스테이터스 뷰라고 하는 거고 맨 이쪽에는 이제 각 컨트롤 페인들이 잘 떠져 있는지 그리고 알람이 지금 파이어링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알람은 발생이 됐지만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상태인 것들 그런 상태들을 여기에서 다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알람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은 뭐 밑에 내용이 없기는 한데 그 실제로 어떤 알람이 발생했는지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쿠보 API에 대한 내용들이나 노드들이 잘 살아있는지 그리고 API 서버에 데이터를 계속 물어다가 넣고 리퀘스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에러 레이트 를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이제는 각 지금 IP 때문에 지우게 했는데 각 API 서버별로 에러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카페시티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 노드 대상으로 CPU 유틸라이제이션,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그리고 파일 시스템, 파드 유틸라이제이션까지 이제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추가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지표를 제공을 해서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아, 여기까지는 좋긴 한데 그 다음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CPU나 뭐 파드를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전체 숫자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드 4코어짜리가 10대가 들어갔으면 40코어잖아요. 그럼 이제 리밋 기준으로 그 40코어 중에 20코어를 쓰고 있는 거 이런 거 정도는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 리밋에 대한 전체 유세이지를 알 수 있어야 내가 증설을 언제 해야 될지 뭐 예를 들어서 60%가 됐을 때 알람을 걸어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대시보드들을 계속 추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드릴다운 뷰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노드 익스포트에서 가지고 오는 CPU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그 밑에 조금 작긴 한데 각 네임스페이스별로 그 어떤 몇 개의 파드 그리고 몇 개의 워크로드 여기서 워크로드 이제 디플레이먼트 스테이트 풀셋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내용별로 CPU 밑에 지금 잘라서 보이진 않는데 메모리가 얼마만큼 사용이 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각 네임스페이스를 클릭하면 각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 파드들 리스트가 보이고 파드에서 쓰이는 리소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면 해당 파드에 대해서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 뷰인데요.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인그레스에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각각 DNS가 따지게 되는데요. 각 DNS별로 이제 리퀘스트 퍼 세컨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400대나 500대 에러가 났을 때 문제가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고 각 DNS별로 몇 퍼센트가 나는지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나 네트워크 사용량 그리고 밑에 조금 잘라서 보이는 작게만 보이긴 하는데 레이턴시까지 예,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마도 보실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쿠브 그 K8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스터 노드가 어느 정도 전체 노드 수가 늘어나면은 튜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튜닝을 할 때 같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TCG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ETCD에서 필요한 뭐 RPC 레이트라든지 이 DB 사이즈라든지 트래픽 인아웃 등등을 볼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알람을 걸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디폴트로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뭐 파드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데몬셋을 설정을 해놨는데 일부 노드만 반영이 됐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룰들을 미리 다 넣어뒀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CNI로 실리엄이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리엄 에이전트가 데몬셋으로 떠 있었는데 원래 100% 떠 있어야 모든 노드들이 다 네트워크가 잘 되는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전체 100% 중에 78%만 떠져 있다. 문제가 있다. 파열이 됐고 그 하위로는 그 해당 프로메테우스 링크를 바로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이 알람을 받았을 때 이걸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면 어떤 노드가 깔리지 않았네 라고 알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렇게 리조브드 무지개가 날라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UTC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파싱을 해서 KR을 바꿀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는 소개를 다 드린 것 같고요. 500대 클러스터에 지금 제공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지금부터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초기에 이제 이거였습니다. 500대 워커에 워커가 돌아야 된다. 그리고 매트릭은 30초에서 60초. 그러니까 늦어도 60초에 한 번은 모든 매트릭을 다 긁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 리소스에 대한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서비스 네임스페이스는 디폴트로 들어가고 쿠브 시스템 인그레스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파드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일단 저희 목표였고요. 그래서 1단계로는 일단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쉽게 시작을 했습니다. CPU 좀 여유롭게 줬고요. CPU 코어 1에서 리밋 4 줬고요. 메모리는 2기가에서 리밋 6기가 100대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뭘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100대 안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API 서버를 만들어서 뭐 한 4000 TPS 나오는 뭐 인그라인더로 막 돌렸을 때 뭐 인그레스가 너무 데이터 트래픽이 많아서 뻔한 경우는 있었지만 내부 서비스에서 이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K8S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한 가지 이슈를 빠먹은 게 있었습니다. 노드별로 IP를 주고 있는데 128까지만 주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노드를 늘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텝 1 테스트는 여기까지 해서 그냥 이 정도로 무난하게 잘 되네, 그냥 더 늘려도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네 라고 하고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스텝 2를 갔고요. 이제 IP 500대까지 늘릴 수 있게 해두고 그 다음 진행을 해봤습니다. 설정은 앞서와 같이 이제 CPU랑 메모리 똑같이 됐고요. 일단 12대 잘 되죠. 30초 하고 CPU 0점을 먹고 메모리 780 그리고 매트릭은 초당 4600개 정도 들어온 걸로 충분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된다고 270대까지 한 번에 쭉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OOM이 나더라고요. 아웃 오브 메모리.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했더니 그냥 널리 알려진 이슈이긴 하더라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쓰는 저희 그 코컴 프로메테우스에서 가장 리소스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메테우스 타임 시리즈 DB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매트릭을 수집을 해와서 참고 파일로 떨어지고 가능한 모든 매트릭들을 다 메모리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메모리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지? 메모리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타겟 개수. 이건 이제 노드일 수도 있고 파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의 숫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알람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룰의 개수였고요. 그리고 그 얼마나 자주 수집을 할지 그리고 이 룰을 얼마나 자주 체크를 할지 이런 것들이 메인으로 생각해야 될 점들이었어요. 그 중에 일단 머스트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다 보면 다 못 챙길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래서 넘버 타겟은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00개의 노드를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게 최초의 고리였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넘버 오브 룰스. 현재 룰에 만든 거는 일단 아까 알람에 왔던 것처럼 크리티컬 레벨의 룰만 지금 알람에 가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그러니까 스크랩을 하는 프리퀀시라든지 룰을 평가하는 프리퀀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초면 좋긴 한데 어쨌든 1분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게 가이드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머스트로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찾게 된 내용들이 있고요. 앞에 이제 그 초당 수집하는 매트릭 쿼리는 이런 식으로 레이트를 줬고, 그리고 메모리 때문에 좀 찾다 보니까 그 어쨌든 타임 시리즈 DB에 대해서 많이 앉지다 보면은 하이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용어에 많이 부닥치게 됩니다. 하이 카디널리티가 이제 무슨 용어다라고 하면은 어떤 A라는 매트릭 이름으로 저희가 기존에 RDB를 쓸 때는 컬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쿼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타임 시리즈 DB 같은 경우는 그냥 매트릭이 하나입니다. 근데 쿼리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간에 라벨이라든지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 두고서 쿼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알고 보면은 주로 키밸류 스토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라벨과 키를 정확하게 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매트릭에 대해서 모든 풀서치가 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매트릭이 만 대의 파드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라벨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라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인덱싱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둘러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이 카디널리티를 알 수 있는 쿼리를 찾아서 실제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크랩만 올려봤습니다. 스크랩을 기존에 30초에서 60초. 그랬더니 뭐 한 조금 있다가 죽긴 죽었는데 CPU는 1에서 1.5 정도로 올라갔고요. 일단은 5M 났습니다. 대신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한 271대 기준으로 한 27,000여 개의 매트릭이 초당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카디널리티가 높았던 애가 컨테이너 네트워크 TCP usage 토탈이라고 하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요거 하나만 24만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나 이걸 UDP로 바꿔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컨테이너 내부적으로 TCP에 대한 디버깅, UDP에 대한 디버깅이 다 되기 위해서 만든 용도의 매트릭입니다. 하지만 이거의 밸류를 찾아보시면 다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밸류가 제로인 이유는 얘가 디버깅 용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래 TCP 시넥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들이 이 밸류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걸 만약에 켜게 되면은 예, 와이어샤크를 한 모든 서비스에 다 켜놓은 효과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디폴트로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걸 가지고 뭔가 알람을 하거나 예, 노티를 받거나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그런 게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기 시작했고요. C어드바이저에서는 주로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아까 TCP usage, UDP usage, 태스크 스테이터스, CPU 스케줄 스탯, 컨테이너 레스인, 컨테이너 네트워크 리스브, 컨테이너 스펙이라든지 쿠블렛에 대한 런타임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쌓여가곤 있지만 그리고 하이로 계속 누적이 되고 있지만 필요가 없는 데이터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쿠브 API 쪽이고요. 쿠브 API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실제로 필요 없는 레이턴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뺐고요. 이 스테이트 매트릭은 대부분의 매트릭들은 되게 유용합니다. 파드가 언제 올라왔는지 죽었는지 상태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런 거 되게 유용합니다. 하지만 웨이팅 리즌 이게 왜 기다리고 있는지 그냥 웨이팅만 알면 되는 거지 웨이팅 리즌까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뺐고요. 그래서 이렇게 뺀 결과 기존에 이제 271대 기준으로 OOM 나던 현상이 이제 매트릭이 이제 2만여 개에서 9천 개로 줄었고 대수를 늘렸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고 CPU도 보시다시피 이제 1.15에서 0.4로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하는 메모리도 300대임에도 불구하고 3기가 언더로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탑K 쿼리를 한 죄송합니다. 탑K 쿼리를 한 결과인데 스토리지에 대한 거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메모리 유세이지 컨테이너에 대한 리얼 메모리 유세이지 정도만 약간의 카디널리티가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제 20만 개였잖아요. 얘는 이제 몇만 개 수준이니까 아무래도 훨씬 메모리도 덜 먹고 쿼리를 할 때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크진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올려봤습니다. 500개. 네. 500개는 돌려보니까 CPU는 그렇게 크게 먹지 않습니다. 근데 메모리는 어떻게든 6기가 언더로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잡았던 게 이제 리퀘스트 9, 리밋은 14기가 정도로 잡아서
그때 당시 카드가 4,00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억커, 60인터벌, CPU, 이런 메모리 상태로서 한 2만여 개의 매트릭을 수집할 때 크게 이슈가 없이 서비스가 잘 운영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이 자료도 저희 내부에서 2주 전 정도에 이제 공유를 한 건데 저희가 매트릭 보관 쪽에는 3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디폴트도 아니고 왜 3일이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딱히 그 세비나 이런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를 쓰지 않는 이상은 파드 안에 스토리지를 쓰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 안에 포멘트에서 체크를 한다든지 뭔가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로컬에 특히나 SSD가 깔려있는 경우에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일 정도면은 메모리가 갑자기 튀지 않는 이상 거의 죽을 일이 없고 그리고 3일 정도면은 뭐 주말 껴서 뭐 토요일날 뭔가 문제가 있었어도 월요일에 충분히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3일로 잡았고요. 매트릭 수집 쪽에는 아까 얘기드렸던 대로 매트릭 그 메모리 튜닝을 위해서 60초에 한 번씩 잡도록 했고요. 그리고 알람 쪽에는 앞에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디폴트로는 이제 한 5분 정도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알람을 1시간에 한 번씩 보내도록 디폴트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건 롤별로 바꿀 수 있고 각 개발자로 그 팀에서 해당 룰을 변경하면 시간 단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특정 시간과 그 알림 주기를 디폴트로 설정을 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캠이라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알람을 빨리 자주 줘야 문제가 빨리 해결될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1분 주기로 계속 문제가 생기면 알람을 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의 서비스만 문제가 생기면 이제 톡이 이제 1분에 하나씩 오는데 그 해당 팀에서 이제 100개의 서비스나 10개의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알람만 폭주가 납니다. 특히나 로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에러 로그가 떨어지기 때문에 알람이 거의 끊이지 않습니다. 한 10초 지나면 한 300건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알람만 받을 수 있으면 아 현재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1시간 정도면 그 문제를 대부분 해결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리졸브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던져봅니다. 이것과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볼 수 있고 그 알람이 왔을 때 조금 개발자들한테 푸시가 좀 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디폴트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디폴트 그 헬름 차트 설정으로는 2기가에서 6기가의 메모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한 200노드 정도 그리고 이제 파드 기준으로 한 1500파드 그리고 5분 동안 평균 업핸드된 매트릭 수를 봤을 때 한 만 개 정도, 초당 만 개 이 정도를 사용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더 많은 노드 파드를 돌리고 싶으면 이제 아까 얘기된 대로 업그레이드해서 리퀘스트 메모리, 리빙 메모리를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500대 더 이상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문제없이 모니터링 됩니다. 대신에 이제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희는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아스를 크레인이라고 하는 쪽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레인 VM이나 PM 중에 8코어, 8기가짜리를 최소한 2대. 왜냐하면 이제 프로메테우스도 2대를 띄워놓고 엘렌메이저도 2대를 띄워놔서 서로 클러스터링 돼서 한쪽이 망가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권장 사용으로 2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는 이게 컨테이너고 예전에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예전에는 이 정도 메모리 썼고 이 정도 CPU를 써서 문제가 없어서 라고 하지만 실제로 컨테이너 들어오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냐면은 CPU 메모리는 리퀘스트는 일단 최소로 주고 리미저를 없앤 다음에 아까 드릴다운 메뉴를 통해서 그 해당 카드, 스테이트 풀셋, 워크로드별로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 그게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면은 리퀘스트 리밋을 비슷하게 맞춰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스케줄러 쿠버네티스 스케줄러 기준으로는 이제 리퀘스트 기준으로 스케줄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스케줄 그 리퀘스트를 적정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다른 애들 때문에 기존 서비스들이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려보니까 이제 500노드 클러스터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실제로는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마스터가 뭐 8기가짜리나 4기가짜리 작은 거를 쓰고
백로사 단위로 서비스 그룹별로 클러스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앞단에 LB를 통해서 클러스터별로 라우더 로빙을 하게 접근하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코코는 이제 그 햄차트로 해서 그 K8S 안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제공되는 서비스고요. 그 중에 이제 코코는 프로메테우스, 큐피도, 헬메스, 디케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큐피도와 함께 오늘 잠깐 소개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로그 기반 파이프라인은 이제 2019년 이프 카카오 때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코코 디케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POC는 끝났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사내 위키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였고요.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할 내용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일상된 데이터에 어떻게 보세요? 아까 데이터를 3일만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3일이 넘어간 데이터에 삭제를 하시는지? 아, 그 리텐션 데이터 설정을 3일로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특정 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제 한 달 정도만 되면은 다른 모니터링 툴을 빼도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몇 가지 툴들을 보고 있고요. 아마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타노스라든지 아니면 세베이너 스토리지들을 좀 이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카카오 임성국 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